2023년도 일찍 7년생들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양의 기운이 같이 돋아서 10년 대운을 맞습니다. 사업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운인 성주운이 10년 대한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좋아지려고 할 거거든요. 67년생들이 뚝심이 엄청 강하거든. 근데 항상 보면 고생이 많이 따라요.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옛날에 그 양피인세를 찍었는데 네. 60대 분들이 왜 본인들은 없냐 뭐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67년생 분들이 네. 덕분에 떡 사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너무 이 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저 또한 흥분을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67년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67년생들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양의 기운이 같이 돋아서 뭔가 이룩하고 하나를 갖고 이뤄나가는 어떻게 보면 정민생 양띠들이 10년 대운을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괜찮습니다. 67년생들이 뚝심이 엄청 강하거든. 근데 부부간에 이렇게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개개인입니다. 고집 부릴 때가 있는데 조금 그래도 어느 쪽에 이렇게 부부간이라도 가장 친한 사람이어도 약간 얘기를 귀 기울이다 보면 어차피 중심 없는 분들이 아니거든. 내 중심이 있고 근데 항상 보면 고생이 많이 따라요. 이분들이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어찌 보면 아무도 없는 밑바닥에서 내 스스로가 이렇게 발판을 삼아서 올라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진취적으로 조금 넓게 보시고 어차피 운인 성주운이 10년 대한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좋아지려고 할 거거든요. 코로나가 끝났다 그러는데 독감에 같이 겸해서 빡치고 올라가는 경우라 뭐 일적인 것도 조금 부진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 그래도 일적인 건 그래도 되도록이면 많이 풀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굳건하게 너무 고집 센 정미생 67년 양띠들이지만 그래도 너무 고집 부리지 마시고 진취적으로 나아가시다 보면 내 중심이 맞다라고 움직이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 대길이 열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